조만간 추석을 앞두고 완성차 업계 임금 협약 교섭은 점점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HMM은 여전히 파업의 불씨를 안고 지금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파업을 선언한 HMM, 현대상선의 회원 노조가 오늘 단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네, HMM 회원 노조는 오늘 오후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고 단체 사직서 제출 실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원들의 부산항 하선 여부도 이때 함께 결정될 예정입니다. 당초 HMM 회원노조는 단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스위스 해운업체에 단체 지원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는데요. 만약 단체 행동이 실행으로 옮겨진다면 물류 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후 결과를 뭐 최종적으로 봐야겠지만 좀 노조의 강경한 태도가 어느 정도는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배재훈 HMM 사장과 김진만 육상노조 위원장, 전정근 해운노조 위원장이 만남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다음 달 1일 다시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육상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가 실시되는 만큼 그 결과를 보고 양 노조가 연대해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재협상 전까지 해운노조도 파업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완성차 업계로도 가보죠. 완성차 업계 임협 갈등은 여기는 좀 일단락되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한국GM 노사는 파업 없이 임협 타결에 성공했습니다. 한국GM 노사가 두 번째로 마련한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65.7%의 찬성률로 가결됐기 때문입니다. 기아 노사 역시 기본급 7만 5천 원 인상 등 임협 잠정 합의안 마련에 성공했는데요. 이로써 기아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무분기 합의안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SBS 비즈 윤성훈입니다.